안녕하세요. 정소영의 아젠다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지난 시즌에서는 제가 독일의 사회학자인 가브리엘 쿠비의 글로벌 성혁명이란 책으로 총 한 10개 정도의 강의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강의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광풍이 불고 있는 그런 성교범의 해체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런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런 모든 현상들 뒤에는 그 행동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젠다 시즌2에서는 이런 모든 행동 양식 뒤에 있는 그 생각의 뿌리를 찾아보고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좀 쉽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부모님과 또 아이들이,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함께 들어주시면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2015년경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 삶 자체에서 이 세계관이란 단어를 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아이를 비롯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치 우주에서 뚝 떨어진 신인류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런 새로운 세대를 밀레니어, 새천년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미국 분들도 저랑 비슷한 그런 생각을 느끼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대 차이라고 하기에는 훨씬 더 깊이가 깊은 그런 차이를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마 세계관의 차이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 강의의 기획 의도는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세계관들을 우리가 서로 잘 분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내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 강의의 목적입니다. 먼저 이번 강의에서 사용될 주 교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시는 이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그 콜로라도 주에 있는 서밋 미니스트리라는 곳에서 만든 책인데요. 1950년대부터 만들어서 지금 5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 한국 책은 2013년에 류현진, 류현모 이 부녀지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 책을 이제 번역해서 내셨고, 지금 아마존에 가시면 이렇게 2016년 증보판이 나와 있습니다. Understanding the Times라는 책인데요. 영어 공부와 세계관 공부를 한꺼번에 하시고 싶은 분들께 제가 적극 추천해드리는 책입니다. 서밋 미니스트리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 콜로라도 주에 있는 작은 세계관 학교입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5월 달에 졸업을 하고 9월에 대학을 들어가죠. 그래서 이 남는 3개월 동안 이 아이들이 새로운 대학이라는 환경에 적응하기 전에 올바른 세계관을 갖고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고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그런 학교입니다. 말을 하자면 이 크리스찬 가정에서 잘 자란 이 영성 있는 아이들에게 세계관을 잘 가르쳐서 지성을 탑재시켜주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 이 책에서는요, 여섯 가지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기독교 세계관이죠. 성경적 세계관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세속적 인본주의라고도 하고 그냥 인본주의 세계관이라고도 말하는 두 번째 세계관이 있고요. 마르크스주의가 있고, 이슬람, 뉴에이지, 포스트모더니즘, 이렇게 총 여섯 가지 세계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 세계관이 10개의 학문 분야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이라든지 윤리학, 철학,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심리학, 이런 총 10가지 이 학문의 분야에 이 세계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내용이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이렇게 넓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을 잘 설명하고 커버해주고 있어서 비교 세계관 입문서로는 제가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즌2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세계관이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왜 세계관을 공부해야 되는지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이란 영어로 worldview라고 하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상으로 어떤 안경을 끼냐, 어떤 선글라스를 끼냐에 따라 이 바깥 세계가 다르게 보인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검게 보이고 빨간색을 쓰면 좀 붉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계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똑바로 바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꼭 맞고 또 깨끗하고 맑은 그런 안경을 껴야 되겠죠. 만약 이 안경이 뿌옇게 되었거나 또는 잘못되었거나 했을 때는 오히려 이 현실에 있는 그대로 보게 못하고 왜곡되게 또 우리에게 잘못된 관점을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이 세계를 바로 이해하고 또 바로 보고 싶은데 거기에 거짓된 세계관이 이렇게 껴있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올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올바로 보든 거꾸로 보든 그것이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세계관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다양한 세계관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에서 여러분이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자신과 또 친구와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도 살 수 있고 또 불행하게도 살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도 내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오늘날 이 세계관의 차이가 가장 극명한 곳이 바로 이 한반도가 아닐까 합니다. 세계관의 차이가 국민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이 한반도만큼 이렇게 극명한 예가 세계사에 어디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세계관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반면에 북한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세계관으로 하는 사람들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란 정권을 세웠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북한이 객관적인 면에서 남한보다 월등히 다 나았습니다. 자원도 훨씬 더 많았고 또 인재도 더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 간접자본,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 시설 같은 것도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풍요로운 그런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화를 이루어낸 아주 멋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저기 북조선은 계급의 평등을 추구했지만 그 평등은 고사하고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극악한 그런 공산 독재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300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북한을 탈출해서 오늘도 자유의 땅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독한 가난과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그 극악한 그 인권 탄압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비참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 좀 더 좁게 말하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그 나라 국민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세계관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북한은 김일성이 공산주의 그리고 수령 유일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한반도에 살지만 38선 이북과 이남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이 어른 세대들은 냉전이라는 말을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소련이라는 또 거대한 공산주의 중심 세력 간의 그 두 거대 국가 간의 전쟁 가운데서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989년 동독과 서독 사이에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냉전은 끝나는 듯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산주의 이 진영은 경제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판단이 났지만 오히려 사회나 문화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그 세력을 확장시켜서 서구와 특히 서구 유럽과 미국의 사회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원래 공산주의는 가난한 이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그 가진 자들, 부르주아들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칼 마르크스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공산주의를 실행한 나라들마다 노동자가 해방이 되고 계급이 평등해지지 않고 오히려 어둠과 죽음이 그 사회를 다 뒤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소련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를 보시면 정말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경제적으로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거의 1억에 가까운 인구가 공산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최근에도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 많은 석유 자원과 인구를 가지고도 사회주의식 경제 모델을 따라서 국가의 부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 결과 두 명의 대통령을 지나면서 나라가 완전히 거덜이 났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야 하는 그런 비참한 국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산주의가 다시 살아나서 오늘날 저 부유한 서유럽과 미국 같은 곳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마르크스가 주창했던 그 구좌파 공산주의는 죽었지만 네오막시즘 신좌파라고 옷을 갈아입은 새로운 이 공산주의가 유령처럼 우리 사회를 떠돌고 있습니다. 서구의 대학가는 새로운 좌파들이 평등, 해방, 정치적 올바름, 관용, 포용 등 정말 듣기 좋은 말들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죠. 인류의 정신과 마음을 두고 싸우는 이 세계관의 전쟁에서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단 말이죠. 내가 좋거나 싫거나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느 한편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계속될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여러분의 삶, 일하고 공부하고 생활하는 그 모든 곳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진정 어떤 세계관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성찰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시간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잡아드리는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그 강의에 많은 기대를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